안녕하세요.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흑법사의 잎을 따버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잎을 다 따버리면 벌거숭이 머리가 되죠. 그 벌거숭이 머리에서 잎을 딴 자리에 하나의 로제트가 전부 만들어져서 따글따글 새로운 로제트가 생겼답니다. 한번 보이시죠? 잎이 있던 자리마다 잎은 없어지고 하나의 로제트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답니다. 아주 예쁘게 흑법사가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. 아주 예쁘답니다. 따보세요. 따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된답니다. 따보세요.